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혜. 여보, 엄마가 수술해야 될 것 같아. 내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. 너한테 빌릴 수 있을까 해서. 가만히 있어. 엄마 죽는다는데? 뭐라도 해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돈 빌리지 말어. 진짜로 재건축하기로 됐으니까 다음 주까지 비워요. 이렇게까지 견뎠는데 이 다음은 또 뭡니까?